네, 앞서서 수급이 상태에서 마크로젠 자회사 맞나요? 예, 맞습니다. 말씀드렸죠. 예. 이런 기업들이 하나둘씩 올라오고 있네요. 자, 수급이 상태 질문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시장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봐야겠죠. 오늘 팀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상형 팀장입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특별한 자리도 마련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네, 근데 너무 진지해. 두 분의 이제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아직 한건 아니시죠? 생방송으로 생방송. 진행이 되죠? 그럼 참 절묘하게 이렇게 광고가 나왔네. 조작인 거죠. 에이, 그건 아니고. 예, 이번 주 수요일 날 하시죠? 그런가 봐요. 예, 수요일 날 합니다. 2시 때. 예. 그때 함께 해주시고요. 그때 이제 시작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함께 말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팀장님, 지금 동시효과 상황 들어갔는데, 일단 오늘 코스피는 2180선까지 다시 한번 좀 힘을, 저는 수급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온 게좀더더 눈에 띄더라고요. 현선물 모두 다 들어오더라고요. 예. 좀 분위기 바뀌는 건가요? 바뀐다기보다는 그냥 심리적으로 좋은 게 좋은 거죠. 그럼 심리적으로 뭐가 일단은 좋아요? 중국 증시가 오늘 좀 많이 올라가다가 지금 아, 다시 좀 상승폭을 내리네. 축소하고 있는데요. 장 초반만 하더라도 중국 증시는 하락을 하기도 했었어요. 결국은 이제 트럼프가 뭐 2차 무역 협상에 관련된 언급도 하고 뭐 그다음에 코로나 확산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일부 최근 들어서 또 많이 올라간 거에 따른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을 하긴 했는데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일단 오늘 중국 증시를 끌고 올라가는 거그 주말에 그 죄송합니다. 일단 중국 쪽의 농업과 관련된 기관들이 대대적으로 이제 농촌 개발 농민들 뭐 부양 정책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을 끌어올려요. 보면 대부분 다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농림업 쪽이 지금 한6% 정도 급등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선박 그거니까 빼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뭐 테마 쪽으로 본다 하더라도 뭐 생물학적인 뭐 농업이라든지 뭐 이런 거 관련된 종목들이 돼지고기도 있네요. 네. 근데 대부분 다 6에서 8%씩 급등을 했죠. 네. 거의 상한가인데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증시가 그렇게 해서 올라갔어요. 또 하나. 오늘 우리나라 그 자동차 업종 급등을 하고 있죠. 굉장히 자, 세네요. 지난주 주말에 일단은 미국의 그 GM이라든지 포드나 이런 것들도 올랐지만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호재성 재료, 뭐 지난번에도 계속적으로 나왔던 그런 전기차가 많이 팔렸다는 이제 그거고요. 6월달 이제 자동차 판매 대수가 이제 나왔는데 일단은 뭐 전월 대비 6.8%인가 이게 증가를 하고 뭐 전년 대비로도 뭐좀 증가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보면 사상 최고치 경신 판매량이 생산량도 상당히 좀 많이 6점 몇 %인가 증가를 하고 판매량이 4점 몇 %인가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증가를 했다는 거.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자동차를 살 정도면 비싸죠. 좀 여유 생겼다는 그렇죠. 이제 얘긴데. 예. 그러다 보니까 보면은 식품업종들이나 이런 쪽이 같이 올라요. 식품업이 한4% 정도 올라가고 그와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이제 대부분 나오는 게 전반적으로 오늘 중국 증시를 끌어올라간 거는 대체적으로 농민, 그다음에 농업, 그다음에 농촌 개발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뭐새집 지어주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 때문에 인프라, 시멘트라든지 비철금속.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비철금속 같은 경우는 구리 가격이 한5% 정도 넘게 그 선물 시장에서는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공급 뭐 일부 쪽에서 이제 중단하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이제 5% 넘게 급등을 하고 있어가지고 결국 중국 증시가 올라가고 있는 거 종합을 해보면 소비에 대한 기대, 자동차 판매로 인해서 그다음에 그 농업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 농촌 개발,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 그다음에 뭐
그러다 보니까 비철금속, 시멘트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올라가는 거죠. 어쨌든 인프라가 우리가 말하는 이제 디지털 인프라 말고 다른 전통적인 인프라 투자. 예, 예. 그쪽으로 그게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거든요. 대부분. 그렇죠. 우리도 이쪽이 움직여서 그렇죠. 그 이유였네요. 뭐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중국 증시가 급등을 하고 있고 그 결과.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 주말에 논란은 좀 있지만 길레드 사이언스의 렘데시베르 그 임상 데이터. 네,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기존에 나와 있던 걸 가지고 중증 환자들하고 표준 환자들하고 비교를 한 거를 데이터를 발표를 한 거거든요. 네, 네.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을. 그러니까 뭐 그걸 가지고 또 통계상 의미가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또 장중에 계속 말이 많았었거든요. 금요일 날. 그래서 이제 길레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2% 이게 장 초반에 2% 탁 튀고 나서 옆으로 횡보. 다른 것들은 계속적으로 올라갔죠. 근데 이제 그러면 시장이나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렘데시베르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은 그거 말고 다른 이유들 때문에. 그러니까 카니발이라고 있잖아요. 크루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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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루즈 네. 카니발 같은 경우가 8월 달에 본격적으로 이제 드디어 이제 운항을 시작한다라고. 그게 이제 미국 말고 유럽에서. 그다음에 이제 디즈니 논란도 많고 저쪽으로 있지만 물어보시더라고요. 디즈니 같은 경우 오픈을 했어요. 일부 지역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즈니랜드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구나. 저 요즘에 디즈니 하면 TV 생각나서 OTT 생각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별 기업들의 이제 경제 재개.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급증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 재개를 뒤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뭐 디즈니나 카니발이나 이런 쪽에서 이렇게 풀어버리니까. 그래서 사실은 금요일 날 올라갔던 게 그 이유 때문에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유럽은 네. 어쨌든 8월 달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오픈 리오픈 한다고 그랬으니까 카니발이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연결이 되는 거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예. 카니발, 로얄 크루즈, 뭐 노르웨이 크루즈 이런 예. 쪽이 다들 급등했던 이유인이 그거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금융주도 그날 예. 폭등을 했는데 이번 주 내일 이제 내일 저녁에 실적 발표 예. 시작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상존화 있는 상황. 그거는 이제 내일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겁니다. 일단 국채금리 빠졌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계속 부실 위험이 많다 보니까 충당금이 쌓여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크게 YOY로 마이너스 55%. 그런데 계속적으로 실업급여 증액하고 PPP 대출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 대선 충당금 하는 부분들을 일부 완화되면서 실적이 오히려 개선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사실은 5% 뛴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주식시장이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던 게 길리에드 사이언스 때문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게 뉴스나 네. 이런 데 나오지만 네. 사실은 그런 부분들. 거기다가 또 주말이잖아요. 네. 미국의 주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주말에는 일하지 않고 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케이스. 확진자가 코로나 확진자 하죠. 케이스 자체가 6만 6천 명, 7만 명, 뭐 그다가 6만 3천 명, 오늘 아침에 발표된 거에는 6만 명 미만, 5만 9천 명. 좀 줄어들었네요. 계속 예.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안도 싶니.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보면 장 초반부터 올라가고는 있었지만 그 시각에 발표됐던 그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 발표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때부터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세를 선물 현선물 순매수로 전환을 했어요. 아침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안 살 이유가 없다. 그런 그렇죠. 거죠. 10시 기준으로 그러면 항상 그러면 봐야겠네요. 이게 10시 외국... 전에 발표를 전후. 하거든요. 전후로 예, 해가지고 예. 한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아... 그다음에 이제 중국 증시가 시작한 이후에 10시 반 이후에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지금은 옆으로 횡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코로나 이슈 사실은 6만 명이면 얼마 전에 1만 8천 명, 2만 명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제 길들어지는 거죠. 네. 6만 명? 그래. 뭐 사망자 수 이제 증가를 하기 시작하고는 있는데 네. 뭐 그래도 뭐 나는 아닌데. 내성이 생긴 건가요? 그렇죠. 코로나 관련돼서. 근데 이제 네. 대체적으로 개인 투자가분들은 우리나라 말고 미국이라든지 중국 쪽과 중국에는 워낙에 개인 투자가 많기 때문에 그 크게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개인 투자가 비중이 좀 적은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개인 투자가들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이끌어 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기관의 힘에 좀 밀리는. 그래서 사실은 일부 종목들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들만 시장이 끌어 올라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죠.
그러니까 오르는 종목만 오른다는데 그게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지수와 관련된 잘 알려진 예. 지수와 관련된 우리나라로 하긴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알고 있죠. 삼성전자만 끌어올리면 주가 지수 네. 올라가잖아요. 네. 그것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참 고민을 많이 하게 하는 시장이 오르긴 오르는데 좀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아직도 이거 겁을 먹어야 되나 어쩌나 그런 생각도 드는 그런 흐름인데 아무튼 오늘 시장의 움직임은 모두 괜찮습니다. 동시효과 상황에서 지금 마감 이제 하나 둘씩 종목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이상 상승으로 마감을 할 것 같아요. 잠시 후에 확정되면 더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내일장의 투자 전략으로 가보겠습니다. 키움증권 연금 대축제 이벤트 기간 내 키움에서 연금 펀드, 연금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아가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